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생각을 토대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슬럼프가 왜 오냐? 저도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어요. 슬럼프는 뭐냐면 나는 이만큼을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도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요. 자괴감.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해? 아, 난 포기해야겠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오는 슬럼프. 참 그런 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정말 수도 없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뭐 되게 많아요. 소리가 너무 답답해서 슬럼프.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악기를 때려쳐야 될까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되게 슬럼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슬럼프를 극복할 때 각각 사람들마다 극복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내가 본질, 내가 초심, 내가 처음에 이 색소폰을 했던 그 마음, 그쵸? 내가 너무 지금 거만해져 있지 않는가? 아, 내가 지금 너무 내 스스로 자신, 나를 너무 내려깎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난 지금 초보자다라는 마음,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손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기본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더 스피드하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길이긴 한데, 사람들은 그걸 다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리셋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슬럼프 극복이 안 됩니다.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요, 일단은 롱톤 연습을 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반음 스케일 연습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손가락 자유자재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를 다녀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교회 이 복음성가 CCM 찬송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 대로 다 부릅니다. 그냥 불러봐요. 그러다가 보면 와, 어떤 멜로디에서는 너무 좋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기분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아, 막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다시 뭐 그냥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즐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기도 해봤고요. 아니면 내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곡들을 아주 천천히, 너무 천천히 연습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 얘기보다 내가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다독였던 것 같아요. 넌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남들과 나를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되고 나는 나예요. 네. 그래서 주변이 저 사람 했으니까 저렇게, 저 사람 해서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을 해서 나가 맞는 그거에 대해서 쭉 앞으로 가야 해요. 슬럼프가 많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귀가 되게 얇으신 분들이 많아요. 귀가 얇고 저 선생님 얘기는 맞죠? 왜 그렇게 저 사람 맞죠? 저 사람 맞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난 지금 무슨 나는 어떤 거가 좋은 거야? 혼란이 와요. 패닉이 와요. 악기 2년, 3년, 5년, 10년을 했는데 나는 지금 뭐야? 난 지금 뭐 한 거야? 이런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어떤 연락을 받냐면, 제가 악기를 10년을 했는데 초보예요. 제가 중간에 쉬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그리고 아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제가 악기를 한 2주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악기가 안 불려요? 당연히 2주를 했으니까 악기가 안 불리겠죠. 예. 네. 그것도 나름대로 또 본인이 또 생각했던 기대치와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슬럼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가 좀 내가 거만해져서 내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내가 너무 목표가 커서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려서 오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시 기본기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게 가장 빨라요. 그게 뭐 처음에 내가 뭐 기본기를 2년 했으니까 다시 2년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본기 때부터 내가 어떤 것을 했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본기에 대한 다시 이런 내가 소리는 어떻게 냈더라 세팅부터 다시 진중하게 해가지고 소리 어떻게 냈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차례대로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색소폰 연주 잘 하시는 분들 연주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음악회 같은 거 가는 것도 추천을 해드려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보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용기를 얻고 오는 저는 그런 것도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되게 주변에 공연 많잖아요 그쵸. 그런 공연에도 그게 사실 그 비싼 그 값어치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 값어치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슬럼프를 맞이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다양한 공연들 그런데 꼭 좀 오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좀 힐링도 좀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슬럼프를 좀 극복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내가 바로잡아서 하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슬럼프는 극복하실 수 있다 저는 굳게 맹세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